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요소는 자연스러움인데, 자연스럽다는 거는 코가 높거나 뭐 낮거나, 높아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고 낮아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코가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좀더 이상적이거나 아이디어란 형태의 코끝 형태, 콧구멍 형태를 가지거나 그리고 콧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밸런스, 균형. 을들 수가 있는데, 환자가 본인이 얼굴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좀 컴플렉스 같은 거를 최대한 좀 커버해 줄수 있는, 보완해 줄수 있는 형태의 코를 만들어 주는 거를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중안면모가 나온 형의 얼굴이라든가 뭐 약간 주걱턱이 있는 형의 얼굴을 좀 커버해 줄수 있는, 보완해서 좀더 예뻐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얼굴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코 성형을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어 주는 그런 코 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